네, 지금까지 37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정말 저는 이 기념식 보면서 네. 몇 번이나 울컥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연설, 기념사 네.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가슴에 남더군요. 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정말 그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전 국민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도 그 행사장 안에 계신 분들이나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전부 기립하셔서 이렇게 함께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고요. 저는 이게 함께 손을 잡고 아 그러니까요. 손을 이렇게 맞잡고 손을 잡고 네. 뒷줄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장면 여러분들 이제 예,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 기념사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겨울 불의한 권력, 박근혜 권력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그리고 탄핵시켜서 감옥에 가두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드는 데까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5월 정신과 5월 광주 정신과 그리고 촛불 정신을 하나로 네. 관통하는 그리고 민주정부 3기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고도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입장을 네. 밝혔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고 나라의 네.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네.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드시 밝히겠다라는 네.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네. 지키겠다는 입장도 전했고요. 네. 그리고 그 광주의 시민들이 그동안 그 요구했던 네. 전남 도청에 대한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처리하겠다라는 이른바 5.18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주 깨알 같은 네. 이런 요구들도 대통령께서 다 담아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네. 5월 광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발포 명령자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작과 왜곡이 네.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진상조사를 다시 또 새 정부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입장을 그렇습니다. 밝혔기 때문에 다시 37년 전 그날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이 있었던 그 현장으로부터 네. 다시 진실규명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는 광주시민들께서 오늘 굉장히 네. 뿌듯한 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드디어 새날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대통령이 깨알같이 네. 수많은 그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바라는 바를 다 정리해서 하나하나 숙제로 풀어간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봤더니 도종환 의원 예. 의원님 저희가 잠깐 안녕하세요. 오마이티비 생방송 네. 이곳에서 네. 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손수건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신. 손수건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네. 역시 네. 저도 이제 울컥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님 그 기념사 들으면서 네. 또 다들 공감하셨겠지만 정말 이제 광주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촛불의 정신과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했고요.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도 가슴이 벅찼는데요. 이 노래 속에는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자기 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네. 노래 한 곡에. 대학을 다니면서 승진이나 출세를 접고 내가 추구하고 믿는 옳다고 믿는 가치를 향해서 자기 생을 다 걸어봤던 자기 생을 다 던졌던 사람들의 네. 그 일생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일생들이 모인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노래를 함께 목이 터져라 부르는 것은 이제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누구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나왔고 그리고
끝까지 이 노래를 지키겠다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함께 녹아있는 노래를 네. 목 놓아 부를 수 있어서 네. 참 좋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예. 나실 것 같아요. 목 놓아 부르셨어요. 정말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세게 네. 오마이TV에서 네. 생방송으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분 네. 이분이 네. 아, 네네네. 예. 아,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예, 네. 시정부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개무량한 5.18 기념식 저희 함께 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 도종환 의원께서는 손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5.18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감동적인 그리고 뜻깊은 5.18 행사였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슴 깊이 절실하게 네. 5.18의 의미와 아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행사가 의미 있고 뜻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5.18 때문에 뭐 피해 있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유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분열과 갈등 끝내고 5월이면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이 야 5월은 민주주의의 날이다 강주 가자 도시락 싸들고 수학여행도 오고 5월을 계기로 해서 분열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네.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새 정부에서 정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특히 양극화 문제 이거 이 그러니까요.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게 대동정신이고 모두 함께 잘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려온 성장을 견인하고 네. 양극화를 해소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예. 아까 이문희 행진곡 예.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목나 아, 부르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민... 예. 의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선미 네. 네. 아 저희가 유세 때 안 주십니까? 아 여기 의원님들이 김한정 의원 아 다 여기 그렇지만 많이 계시네요. 많이 울었어요. 아 민주 여기 아 김영호 의원도 계시고 아니 왜 다 여기 모여 계시죠? 여기 아 저기 아 여기 한 명씩 한 마디씩 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님부터 자 원님 저희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한 말씀씩 뭘 해요? 아 5.18 기념식에 참석한 감개무량한 마음도 전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뭐 이렇게 많이 아, 종합해서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자, 생방송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안 울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해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온전히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또 진정한 통합 꼭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아, 추문 다음 기회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한정 의원님.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메시지나 광주 민주화 운동은 5.18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간에 이멀리언 행정곡이라든지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놓고 여러 가지 국민적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정리를 해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5.18 정신은 바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고 정의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멀리언 행정곡 노래를 부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37년 전에 그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 태도다. 그렇게 이런 노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왜 그다음에 8년 동안 또 이 박근혜 정부는 못하게 하고 막았던가 참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네. 다시는 퇴행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예,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광주라서 더 특별하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긴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며칠 전에 그 5.18 부상자회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어머님들이 이제야 한을 좀 풀게 생겼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제는 정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우리 광주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5.18 행사가 예. 매년 참석하는 5.18 행사인데 그러니까요. 세상이 밝아졌고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좋은 일만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요? 네, 오늘 저는 그 양양자 최고랑 옆에 앉았는데요. 시작하고 이제 둘이 셀카 찍으면서 미소 지면서 이거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울지 말자. 왜냐하면 양 최고랑 저랑 같이 입당할 때 양 최고도 울고 저도 울었는데 그래서 이제 울지 말자. 좋은 날 왔으니까 울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식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듣다가 그냥 서로 울기 시작해서요. 누가 먼저 낳고 울기 시작해서 그 재창할 때까지 네. 계속 쭉 울었습니다. 아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동안 네. 얼마나 할이 맺히셨으면 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눈물이 안 나오도록 더 열심히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제 국민분들 울지 마시고요. 저도 안 울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네, 어떠셨어요? 경기도 네. 광주의 임종성입니다. 저희 오마이티비엔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 네. 출연을 안 시켜줘가지고 처음 왔는데 광주의 인걱정이라고 이제 유명한데 예. 네. 좀 자주 초대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예.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군생활을 85년도에 여기에서 했어요. 전라도 광주 상무대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먼저 일반 방송에 반영 안 됐던 거를 성당에서 사복을 입고 가서 보면서 너무 참담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을 행진곡을 예. 같이 부르면서 너무 눈물이 났었고 그래서 5.18 정신을 잘 계승해가지고 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또 이 국민의 명령을 잘 따라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순서로 원래 나이로 막내입니다. 아, 그렇죠. 네. 나이가 막내예요. 네, 나이가 막내 네.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오늘 이제 광주 시민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을 위한 행주곡을 불렀는데 저는 그걸 부르면서 민주정부의 탄생과 적폐 청산을 알리는 서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적폐 청산을 대통령께서 너무 나서지 마시고 우리 국회에서 국회에서 정말 적폐청산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법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정말 눈물 났어요. 오늘. 한편으로는 너무나 좀 슬픈 마음과 한편으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그런 또 기쁨 정말 눈물 흘렸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끝으로 짧게 제일 마지막까지 계셨으니까 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입니다. 항상 광주에서 오면 다시 마음을 다시 초심으로 돌리고 우리 5월 18일 정말 그 반독재에 저항했던 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정치 다시 한번 꿈꾸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광주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 반듯하고 네. 좀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데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세상 맞이해서 기쁘게 하루하루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네. 그 버스를 기다리시느라고 그러니까요. 여기 다 모여 계세요. 네. 저희가 가급적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아 여기 원내대표 떨어지신 아,
아유. 원내 네. 떨어지신. 원내 대표 떨어지신. 요새는 대통령도 원내 대표도 재수. 아, 그렇군요. 재수가 대세. 네, 네. 아유, 의원님 저희 굉장히 감격스러운 네. 장면 함께 봤습니다. 의원님 네. 어떠셨어요? 특히 노동운동 하시다가 네.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더 네. 이 현장이 뭉클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가네요. 네. 정말 8월 저는 80년 5.18에는 군대에 있었고 이제 그 뒤로 광주 항쟁을 우리가 참 인생의 이런 그 교훈으로 삼고 살았는데 오늘 저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의 정신 그리고 광주의 정신을 부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눈물이 나대요. 눈물이 나고 작년에 정말 여기 왔을 때 그 참 황교안 총리가 맞아요, 그때 맞아요. 기념사를 했는데 아 정말 너무나 이 울분이 터져서 그때 참 앉아있던 생각이 바로 1년 전인데 정말 국민들이 오늘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모든 게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구나. 네. 새로운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너무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예, 뜨겁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대통령님 네. 나오시나 봐요. 아, 박수 소리 들리는데요.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가시죠. 네. 아, 지금 정말... 박수를 받으면서 네, 네. 나오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아유. 아, 저희는 경호만 보이네요. 아, 예, 제가 보이질 않는데. 아, 저기 차를 타고 지금. 네, 지나가신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 차문이 안 내려가가지고. 아, 저희가. 네. 아. 저희가 쉽게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있어요. 네. 하여튼,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기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대선에서 정말 우리 두 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예. 고생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송영길. 네, 지금 OITV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안 좋습니다. 네. 아, 예. 말조심. 드라마 네. 말조심. 네, 송영길. 자유에서 받은 거였어. 의원님 생방송 중입니다. 네. 네, 생방송을 OITV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 너무 눈물이 났어. 아, 팬이라고 하시는 분. 눈물. 아 정말 네. 눈시울이 붉어져 네.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도요. 아, 네. 네. 이렇게 감격스러운 5.18 기념식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30... 소리가 엄청 떨리세요 지금. 네. 정말 이 구절 하나하나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아니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텐데 네. 정말 이 37년 만에 우리 광주 영령들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네. 기념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게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철학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어서 네. 모든 국민을 감동시키는 기념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네. 이물리안 행진곡도 함께 부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물리안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정말 우리 5월 광주의 피와 영혼이 담긴 노래라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무슨 전기에 감전된 듯한 모두가 그랬어요. 다 감전돼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을 그런 송영길 의원님 너무 지금 이 감격을 그런 네,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죠?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 어떤 소승을 나가면서 눈물이 흘러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송영길 의원 이렇게 감격하는 모습. 네. 황소가 울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송영길 의원을 만나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직까지 눈시울이 붉어져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37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시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네. 그 저의 젊은 시절에는 해마다 네. 5월이면 청년 학생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 와서 늘 이제 최루탄에 들어쌓여 있어서 그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걸어서 와서 참배하고 또 경찰들하고 싸우고 뭐 이랬던 기억들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러신 예,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민주정부 3기를 맞이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 메시지는 네. 5.18 광주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다시 네. 태어나서 피플파워로 설립된 바로 이 정부.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정부를 키워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역시 시민의 힘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관심을 거두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좋은 역할, 국민들 속에서 아까 보셨죠? 국민 안에 있는 대통령, 네. 이 국민 안에서 꾸준히 국민의 삶을 아버지처럼 네. 한 집안의 아버지처럼 잘 챙길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들어하실 때는 안아주시기도 네. 하시고 이래야 좋은 정권, 성공하는 정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달 전이죠? 네. 4월 18일 그때 이 선거운동 두 번째 날에 충장로를 찾아서 문재인 네. 그 당신 후보죠. 함께 그곳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재창했던 그 모습 네.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그때 대통령이 돼서 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겠다. 목놓아 부르겠다. 힘껏 부르겠다. 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약속을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저희가 네. 뭐 많은 분들 좀 더 만나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뭐 다른, 쪽으로 가신 것 같고요. 네. 네. 송영길 의원이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계속 한쪽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목소리가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렇게 감격적인 장면 처음이었다. 도종환 의원 시인이잖아요. 네. 뭐 눈물을 손수건이 다졌도록 울었다.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기념비가 될 만한 네. 어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쪽에 지금 추미애 대표가 기자들하고 뭔가 만나서 메시지를 밝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가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저희가 뒤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면서 정말 희생자들에 대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힘이고 또 그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계속 개성할 수 있게 지켜주시는 그런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이 마음속에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 목까지 우러나면서 그렇게 토해내듯이 힘차게 시원하게 불렀습니다. 네. 그 문 대통령이 그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담겠다고도 했고 또 네. 어제 추 대표님도 특별법 네. 제정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좀 입법 관련된 좀 관련돼서도 박차를 좀 가야 할 때가 아닌지 싶어서요. 어떨까요? 5.18이 그 전국의 5.18이고요. 또 이번만큼은 촛불 정신으로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를 연 것이고 또 그 촛불을 뿌리는 또 5.18이고 맞닿아 있어서 헌법 전문에 명기를 하시겠다 또 한 번 거듭 약속을 주신 것을 당대표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새겼고요. 그것을 특별법으로 그 5.18에 대한 진상 온전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적인 노력을 아마 협치의 첫 번째 그 시험대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불러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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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씀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아 저는 오늘 보면서. 이무리한 행진곡이 이렇게 짧았나 그런 생각이 짧죠. 들더라고요. 네. 좀 길게 한 더 늘려서 네. 추가해서 부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정춘숙 의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왜 한 번만 하는 거야? 두 번 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국민들께 네. 사랑받는 노래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애쓰셨던 수많은 민주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이 오늘 아마 다 같이 눈물 짓는 날이 네. 아니었을까 싶고요. 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오신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감개 무량한 그런 날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기념사에서 밝히신 내용 그대로 네. 광주 정신이 헌법 개정에 헌법 조문에 헌법 전문에 죄송합니다. 헌법 전문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했던 네. 1700만 시민이 함께했던 촛불 혁명 촛불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정말 민주정부 제3기가 네.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기념사를 할 때 이 네. 진상 규명이 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요. 제가 저희가 촛불 때 항상 했던 제가, 말씀이 이것은 네.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그렇습니다. 정의냐 불의냐 네. 네 그리고 원칙이냐 뭐 무원칙이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 영원함의 문제, 그렇습니다. 뭐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제대로 된 상식이 바로선 법치주의가 바로선 나라가 된. 된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박수치는 정부가 될 거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종훈 기자도 오늘 함께했는데요. 네. 네. 아까 저희가 좀 섭외를 하느라고 열심히 네. 뛰어다니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오늘 특별했어요. 어땠습니까, 김종훈 기자? 역대급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네. 대통령들의 연설을 봤지만 오늘처럼 소위 이제 기자 여부를 떠나서 좀 뭉클했던 연설이 없을 정도로 좋았고요. 특히 저는 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오기 위해서 네. 모진 고난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희생자들 소위 얘기해서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 특히 박내전 열사를 비롯해서 여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그 직접 모습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의 모습을 기리는 모습에서 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희생자들의 힘으로 여태까지 이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기쁜 시간이었는데요. 예. 뒤에 우원식 대표 있어요. 아 그래요? 또 만나볼까요? 자. 아, 네버엔딩 방송. 네버엔딩. 끝내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출연자. 네. 끝내려고 하면 또 새로운 출연자가 나타나서. 아, 지금 통화 중이시네요. 네, 저희가 잠깐 기다려보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통화 중을 기다리는 친절한 방송. 네. 아, 전 세계 기다립니다. 전 세계에서 오마이 TV밖에 없거든요. 아니, 서로 막 김병우. 됐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 여러분들은 지금 그 네모 패권지 김병우. 아, 끝났어요. 죄송해요. 양보하는 원내대표. 서로 양보를 하시네요. 아, 김병우도 같이 쓰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아 오늘 네, 아 정말 분위기 좋네요. 네, 민주당 네. 의원님들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오늘. 아 네. 정말 울고 웃고. 네, 오늘 만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네.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부터. 정말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오신 것 같아요. 아, 뭐 대통령님 말씀도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네. 한 마디 한 마디가 지릿지릿한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아, 예. 특히나 오늘이 생일인 그분 네.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프잖아요. 네. 네. 아픈 역사죠. 아픈 역사인데 그걸 이제 세상에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과 포옹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념식 얼마나 뜻깊은 기념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절절한 네. 기념식이었어요. 네. 의원님은 네, 예. 예. 아 진짜 한마디로 울컥. 네, 진짜 울컥울컥 처음부터 끝까지 네. 예, 울컥이라는 단어로 점철된 기념식이었다 생각하고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진보 보수도 아니고 아. 상식과 정의의 문제다.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옳고 그름을 이상하게 왜곡되게 보수 진보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패를 네. 만들어서 예, 서로 싸우고 가는 그런 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네. 정말로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은 역사이고 팩트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방송을 보신 국민들이 5.18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냐 네. 예, 그런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하고 포옹하는 모습 아마 전혀 사전에 그런 각본이 없었을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연스럽게 걸어 나가셔서 네. 보듬어 주시고 그것도 네. 단순 형식적인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한 네. 10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정 어린 마음을 네. 그분들한테 전달했고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식 대표께서는 원내 사실은 원내 사령탑이 되셨는데 5월 13일이죠. 그 전까지는 제1야당 근데 이제는 책임 있는 여당에 그렇지. 예 여당의 원내 대표가 되셨어요. 굉장히 네.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국회의 역할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상호 원내 대표 시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방송
계속 나오셔서 성토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상호 언니는 뭐 하고 있냐 이러셨거든요. 자, 내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저하고 서울 노원구에서 세 번 경쟁했죠. 나하고 네. 기숙사 룸메이트요. 말 좀 더 하세요. 네. 네. 자, 한번 찾아뵐게요. 서류 한 말씀 해드려요. 아, 예, 예. 오마이티비에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한 말씀 하시죠. 네. 대구 축구님. 예, 대구에. 아, 한 말씀 짧게 하고. 예, 예. 예. 오늘 옛날에는 우리 우 선배하고 정말 멋진 경쟁자였지만 요즘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 정치인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큰일 하실 거예요. 네. 자, 파이팅 원시. 파이팅, 파이팅. 대구는 지역구로 옮기는 걸로 지금. 오지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쫓아간다, 그래. 아, 그래. 저희가 참. 간단한 메시지만. 네네네. 버스 타셔야 되니까. 예, 예. 네, 이제 국회가 중요합니다. 아, 여서야대이기 때문에, 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네. 협치를 잘해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5.18에 남아있는 진실을 네.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런 뒷받침을 잘 해야죠. 네. 이제 국회가 제대로 역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대변인도 옆에 계셨는데 전 다음에 해도 돼. 네. 전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그 사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문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만 했는데 저희가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의원님들을 못 만났어요. 버스 네. 타는 곳이 좀 다른가 달랐나요? 다른가 싶기도 네. 하고 다음에 저희가 네,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네. 기자하고 함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눈물을 계속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 현장을 오마이티비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인권 씨가 네. 올라와서 노래 부를 때 성녹수 네. 그때도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마이티비가 그 현장도 마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러가는데요. 뒤이어서 바로 오마이티비가 예, 예. 잡은 단독 영상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8 신묘역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의 환호를 받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이어서 그 장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문재인 대통령 광주 5.18 묘역에 도착하신 첫 번째 네. 시민들의 환호 속에 도착하신 첫 번째 장면 여러분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화창한 광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또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